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인생들도 오래도록 기다려주시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회복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 주시며 권면을 통해서 바로 서게 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변함없이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 또한 예비하신 넘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주신 주님께서도 고난당하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며 권면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시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3장 11절과 12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시고 또한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에게 권면과 약속을 주시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참 환난과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절대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 참 힘들고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등지는 경우들까지 보게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나는 주님 모릅니다. 나는 주님 더 의지 않겠습니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주신 말씀을 잘 지키는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또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데 그 가운데 그들은 인내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또 현대인들은 한 가지 가장 약점이 뭐냐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 가지 겪는 아픔과 어려움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놓고 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약속해 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어떤 권면을 하셨겠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셨고 스마나 교회에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권면을 주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거짓 교훈으로 소중한 교회를 잘못되게 한 죄를 회개하라고 권면하셨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이단을 용납한 죄, 음행한 죄를 회개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내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회복하라고 또한 권면하셨고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약속하신 면류관을 절대 빼앗기지 말라 그것을 권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에 내가 속히 말이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들이 가진 믿음 그들이 받은 그 말씀을 굳게 잡아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을 그 면류관을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속히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그 두 가지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그것이 육신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가 이 세상의 심판과 더불어 역사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는 그 기간 동안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는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도 절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실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까지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들에 잠깐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존재들이라 그러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잠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덧없이
흘러 지나가 버리는데 그 모든 기회를 붙잡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친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어느 때 오실지 그거는 잘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우리 인생 살면서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네. 젊을 때 준비하지 못해서 노년기에 힘들 때도 많은 것처럼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 건강 주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안타까움과 어리석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그랬어요. 네. 주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참 믿음을 가지고 성령 받은 자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들림받을 수 있는 영생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생명 주신 그 기간 동안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주의 일에 쓰임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구원은 상실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지 못했다고 하면 내게 주실 그 상급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상급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의 후반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참 역경과 시련, 고통, 아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일평생을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잘 이루었던 사람인데 이제 어느덧 나이가 많아져서 자기의 죽음을 점점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를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그걸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살면서 예수님 만난 날로부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 복되게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네, 살다 보면 사람들이 환경의 지배를 참 많이 받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이 COVID-19으로 인해서 예,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자들 많고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고 가정적으로 직장, 사업, 자녀들 모든 일에 어렵고 힘든 것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사람들은 예,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변질을 가져오는 사람들 예,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 좌절과 절망 속에서 심지어 자기 인생을 포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저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저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참 사역을 감당하고 또 생활할 때에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 세상의 죄악들과의 그런 싸움, 자신과의 싸움, 이성과 물질과의 싸움, 네. 삶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싸움들이 수두룩하게 많았는데 그는 그때마다 혈기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곧 말씀과 기도로 온유와 겸손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어려움 겪게 될 때에 답답한 일이 많을 때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잘 갖지 못해서 분노하고 또 다투는 그런 일들 참 많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것을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끝까지 달려갈 코스. 이건 뭡니까? 예. 믿음의 경주를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사명의 완수를 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가? 왜 그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는가? 왜 그에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 받게 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도무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또 우리가 섬기는 것도 헌신적인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보다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는 자로제듯 재지 말고 예,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참 훌륭한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저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다. 인정받지 못한 삶, 버림받는 삶을 산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뜻 아닌 자기 뜻, 자기 욕심을 따라 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아도.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복되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많은 열매들이 있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것은 몸을 두들겨 학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구가 있고 또한 정신적인 욕구도 있고 세상적인 욕구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욕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장애가 될 때가 참 너무 많았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속적인 욕심과 욕구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대로 막 살려고 하는 욕구가 막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절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이 욕구가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종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건 뭐예요? 절제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절제할 일이 참 많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생각에 절제가 없으면 내 인생의 방향도 달라질 때가 많아요. 내 입에 말의 절제가 없게 되면 내가 한 말대로 내 인생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은 절제해야 되거든요. 남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들, 비판하는 말들, 불신앙적인 말들 이런 거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자꾸 죄악이 말이죠. 내 마음속에 막 들어오고 사단의 역사가 막 심하고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마음에 울타리를 쳐서 악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예. 그 다음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혹시라도 도리어 버림이 되었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까 봐. 한때는 많이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았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 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 큰 축복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도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 저 여러분들 참 예.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수없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께 내가 상을 받지 못할까 봐 그걸 두려웠다.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주님께 받을 상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간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 상을 바라보고 예,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칭찬과 상급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인격 관리도 있어야 되고 마음 관리도 있어야 되고 내 언어의 관리도 있어야 되고 또한 내 행동에 대한 관리도 잘 해서 우리는 덕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 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고 하나님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으셨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안 보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게 주실 그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지 못함도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껍데기뿐이다. 저 사람은 가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명의 기회를 주신 동안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지 말고 정직과 겸손, 인내로 무장해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교회에 주시는 약속은 뭐냐? 10절에 그러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겪는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 의미보다는 큰 환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나름대로 어려움은 똑같은 일들이 참 많아요. 똑같은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가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예. 이 예. 그 말이죠.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가사 주 너를 지키리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 불평, 낙심, 포기, 그 다음에 분노, 무절제 이런 것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을 한 뒤에 이런 또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뭉도록 있을지어다. 악한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또한 지켜주시고 모든 위기와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예.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 은혜 베푸심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예, 이 기둥이 없다고 그러면 예, 건물이 온전할 수 없죠. 기둥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며 기둥같이 귀하게 쓰임받은 그 성도들,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중한 존재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소중한 존재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 볼 때는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면서 사랑하신다 그랬거든요. 네. 이것만 생각하면 낙심이 됐다가도 다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저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둥에다가는 또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예, 복잡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은 이 믿음을 가진 말씀에 순종하며 쓰임받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 성전 기둥에다 이름을 적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름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확실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힘든 중에도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의 그 수고도 다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그 기록에 따라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 이제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인내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인내하지 못하면, 오래 참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내하라 그랬어요. 네.
인내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큰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영생과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이거는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자세. 저는 등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 다음에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배교하면, 나 하나님 모릅니다,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인내하지 못하고 배교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필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예,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너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열린 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그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열린 문 인생, 열린 문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열린 문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복되게 쓰임 많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